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분이 대답하기를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짧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앞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진리는 원문대로라면 그 진리, 그 유일하신 진리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자기 몸을 던져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순종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좀 뒤집으면 그럼 만일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 없이 교회만 다니면 그 종교 행위 자체도 걸림돌이 돼요. 성경책 무게만큼 무겁습니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자유롭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매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일요일 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러 나와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강제 조항처럼 구속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이 말은 더 무게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자유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동안 나를 잡고 있던 모든 억압과 굴레, 또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 이번 주를 시점으로 5주 동안 자유라는 그런 주제로 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될, 자유를 맛보아야 될 첫 번째 국면이 과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현재가 중요한 것 아니냐, 그 과거는 지나간 것인데 그냥 잊어버리고 털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펜스 존스의 책, 그 선물이라는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선물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책의 대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은 현재라고 했습니다. 물론 과거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합니다만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 또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 현재는 선물이고 현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말을 좀 바꾸면 과거와 현재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저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 치부하고 현재에만 충실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문호인 프루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걸어온 과거 속에 씨앗이 뿌려졌던 것이다. 무엇인가 내 삶에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걸어온 과거 어느 시점에 씨앗이 뿌려졌고 교시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현재는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연장선상에 있고 현재는 과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시간 위에 뿌린 씨앗이 열매로 맺히는 것이 오늘이고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다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지나간 일인데 털고 가자 그렇다고 그게 털리는 게 먼지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5주 동안 다루게 될 이 자유라는 주제는 사실 말을 조금 바꾸면 치유, 뭐 회복 이런 단어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려면 그게 증상치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아픈 데만 조금 완화시키는 증상치료는 근본치료가 아닙니다. 원인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원인치료가 되려면 그저 지나간 일은 그러려니 하고 밀어내어버리고 현재에만 충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예전의 건 다 지나간 일이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 출발하자. 또 이런 우리의 생각을 두둔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이 한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선언은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바울의 선언이나 혹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진전에 대한 이 촉구는 그저 과거를 묵살하고 덮어버린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복음을 통해 자기 문제를 모두 해결 안 받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현재라는 지금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그 과거라는 뿌리를 치료함 받고 예수를 만나 과거를 해결한 자가 외치는 자유의 선언이에요. 아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 과거로부터 진정 자유한 자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이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처럼 요침처럼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에 더 이상 그 굴레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첫째, 여러분 과거와 직면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뜻이고 과거를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건 지나간 일이고 나는 지금 그렇지 않고 한때 내 삶에 힘들었던 부분이 돼. 난 다 잊었고 털어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거를 부정하지도 말고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고 외면하지도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뜻하지 않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로부터 심각한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봤지만 대체적으로 상당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왜 내가 이런 못된 병에 걸리느냐고.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교회 봉사 한번 빼먹은 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나름대로 없는 상황에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왜 그 못된 병이 나에게 찾아왔느냐고. 여러분 이러면서 심한 경우에는 5개월, 6개월 이 병과 맞서보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더 무너지는 분도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한두 달 길면 그런 상황을 끝내고 나면 내 안에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그럼 이 부정적인 과거, 아름다운 과거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예배드리고 이런 좋은 기억, 과거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는 거니까요. 문제가 되는 건 부정적 과거인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면 아주 불우한 과거 중에 어린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들이 다 음해서요. 저희 아버님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뭐 아버지가 계신데 뭘 이렇게 합시다 이런 말 했다는 그날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자체를 아예 저는 하질 않아서 그냥 듣고 있지. 근데 어떤 아버지는 그런 분도 계신데요.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난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펴서 온몸이 뱀 감아 놓은 것처럼 맞으신 분들은 다 웃으시네. 그래서 막 그 안티프라민 또 나중에 발라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럼 더 쓰라려요. 그게 약 바르면 나으려고 그런 거지만 그게 다 고스란히 아픔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는 부모 자식 자기가 부모가 되어도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상외로 많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에디라는 목사님이 인도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길거리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지나가는 한 불량자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더니만 이 불량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고 오늘 내가 당장 때려죽이겠다고 그 하나님 데려오라고 싫어해요. 여러분 이런 부모나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늘 단골 메뉴입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자 마음의 갈증과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남자를 4번, 5번, 5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자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런 남성 편력은 그냥 그때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이 과거에 깨끗하지 못한 삶은 현재 삶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사람들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갖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오수를 즐기는 그 뜨거운 뚜약 배달에 여자가 긴 거리를 걸어서 물길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가 아름다움을 보고 가늠한 다윗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2편 4절에 절절히 나와 있는데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충동으로 지어진 그 한 번의 죄가 기억 속에 잊혀진다고 덮여지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의 내면에서 영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시인의 절규가 여러분 이 시편 구절을 통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일 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평생 이 무거운 짐을 안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손을 이렇게 보면 퍽 긁히고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다가 기차 창문에 끼어서 난 상처 다 상처가 아물었지만 한두 군데가
아닌 것처럼 우리 삶도 돌아보면 그 과거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삶들이 다 이렇게 얼룩집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부정적인 과거는 실패입니다. 우리 박민아 목사님 여기 왔잖아요. 대전 물된 농산교회, 우리 교회 계시다가 대구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가족밖에 없고 그 간증하면서 그랬잖아요.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 만나는 일도 너무너무 두렵고 싫고, 나는 목회 실패하고 밀려난 사람이라는 그 아픔이, 꽤 똑똑한 친구인데 한순간에 그렇게 사람을 그냥 힘없이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 속에 더 큰 간증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예상외로 많은데, 제가 금요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경제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가정이 정말 많이 파괴됐어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누군가가 이걸 한번 연구해보면 우리는 경제적인 손실만 계산해 넣었지만 그건 오히려 한국 경제를 더 멀리 보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지게 했을 겁니다. 경쟁력도 생겼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수족하는 돈의 흐름을 끊으려고 위장결혼하고, 여러분, 그 와중에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훨씬 더였어요. 보릿고개 할 때 어려우면 그래 친척집에 가서 가라, 우리는 밥도 맛있는 거 못 먹는데 거기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빠이빠이하고 거기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사는 게 인간입니까?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길에서 객사해 죽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던 어머니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 앞에 던져두고 6살짜리 아들에게 엄마가 형편 좋아지면 꼭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는 평생 안 왔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고 장가를 갔는데 부인을 믿지 못하는 의처증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시장만 가도 안 보이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한 일은 아니지만 꽤 많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이 그 안에 이렇게 상처로 남아서 지금의 삶을 힘들게 하고, 이게 털어버린다고 틀리겠습니까? 그건 지나간 한때 내 어린 시절의 얘기야. 난 다 정리했어.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일인가요? 또 다른 한 가정이 그때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 이 과거의 고리를 누군가가 끊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 때 또 내려갈 거예요. 근데 좀 설교가 길었습니다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도망하면 안 돼요. 이건 내 삶의 일부고 내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 삶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은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결심도 하고 상담도 받고 아내한테 정말 아픈 지난날의 얘기를 눈물을 묻히고 얘기해도 위로하고 공감하고, 아이고 참 내가 다 들어보니까 상담 들은 중에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또 좋은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안 해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내 과거라는 이 부정적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강력한 분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17절이 말하는 정말 자유한 자유의 선언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유일한 조건인데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도 사실은 중요한 조건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신약 성경에 164회나 나오는 바울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범죄자로 몰려서 33세의 나이에 요절한 뭐 이스라엘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이걸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재현시키는 분이 성령이죠. 고린도전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죽음이 내 죄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게 달라져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집니다. 재창조되는. 그래서 본성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인종 출신의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도 잘하고 유학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자기 아프리카로 돌아갔는데 10년쯤 지나서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동창생 백인 영국인들이 아프리카 여행을 단체로 갔다가 우연히 이 추장 아들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뽀대가 나요. 다른 사람은 다 옷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양복 딱 입고 그 동창들을 만났다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그 동창들이 다 기절을 했어요. 사람 고기를 먹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동창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선진 유학을 하고 공부한 네가 어떻게 똑같이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만 추장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 무슨 말 하느냐? 다른 사람은 손으로 먹는데 나는 포크로 먹고 있지 않느냐고. 이거 반응이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와 있다는 것, 내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건 종교인이에요. 정말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상담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아픔들, 부정적인 과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청산해버리고 진정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 17절의 참 자유, 부정적인 과거를 다 진정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리해버린 자가 외치는 이 선언과 외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달라져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타인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예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난 정말 제가 이걸 이 설교를 정리하고 제가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철부지로 제가 좀 천진난만한 데가 있어요. 굉장히 그 고상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상당히 천진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그대로 안 했다면 나는 예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참 그 나의 천진난만함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또 머리가 나쁘다는 거 두 번째. 무슨 얘기를 들어도 오래 못 가고 잊어버리고 누가 다시 말하면 그 나보고 한 얘기였느냐고 뭐 이런 정도로 그것도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많은 분들을 뵀잖아요. 상담도 하고 제자들 중에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처참한 유아 시절을 보내고 성폭행 당하고 뭐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도망자처럼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기막힌 방법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의 말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난 사랑받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 상처받은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그 증오심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일반화가 이루어져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만 봐도 발로 차고 용서하지 않는 저런 건 그냥 두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이런 게 단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가 읽은 앞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울이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기 전에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고 심지어 예수조차도 육신으로 보고 그게 못하는 놈이냐고 말이야. 어디지가 하나님이라고 설치느냐고 앞서서 공격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고 나니까 다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우리 삶의 길고 복잡한 여러분 분명하지만 내가 확실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얘기도 삐딱하게 하고 그건 세상이 삐딱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안에 거울이 삐딱한 겁니다. 거기 비치면 다 삐딱해요. 고급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절대 리더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 리더가 되어도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워요.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폴 뚜르니에가 정신과 의사지 않습니까? 스위스에서 3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했는데 스위스에서 30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한 여성 환자를 만났는데 뭐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여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환한 얼굴로 나는 오늘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내 아픈 과거로부터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데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을 접한 사람 안에 즉각적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자 우리 성경을 다 알잖아요. 이 여자가 그 정오의 나이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모두가 오수를 즐기는 그 낮시간의 우물가에 혼자 물들어 왔는데 그 여성이 거기 올 줄 알고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먼 여정을 바꿔서 원래 가는 정로가 아니에요. 이 여자를 만나려고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물 좀 달라 요청을 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 얼굴이 환해지면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리로 뛰어들어가서 Come and see, 와보라고 나를 행복하게 한 사람 그를 만나보라고 자기 부끄러운 과거 막혔던 현재의 그 관계의 장벽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미 닭 나래에서 자유를 얻듯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막 교회 가자 이러니까 막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주는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고 물론 최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가정을 회복시키고 개인을 회복시키고 평생 내 삶을 묻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과거라는 지긋지긋한 부정적인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바뀌어지면 나를 바라보는 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참 불쌍하고 상처 많고 나 같은 게 인생 살 가치가 있나 싶은데 이 사랑을 보고 나면 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사랑을 내게 부을 수가 있는가. 이게 성령이 시공을 초월하게 하는 감동으로 리얼하게 다가오면 펑펑 울잖아요. 땅에 코를 박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뭐 자수성가 있고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봐라 그렇게 떠들던 그 지성인들이 왜 예수의 코앞에 발 앞에 코를 박고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그 이유가 저 역시 똑같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성인들이. 이런 변화가 있지만 또 하나의 변화는 나를 놓아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용서하게 됩니다. 과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용서가 약해요. 배려심이 없습니다. 항상 공격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거기 또 칼이 한 자루씩 꼭 들어있어.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알아요. 아파요. 이게 맞으면 목사에게 하는 말인데도 그래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더 거칠게 할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아이들은 더 함부로 대하니까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바꾸어 주시면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를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행복이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본인이 결혼을 하고 행복을 만들려고 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가방 풀어놓은 것 같아요. 책은 뚜껑도 안 열었는데 할게 없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접하고 새 사람이 되면 다 달라집니다. 자, 16절이 사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육신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할 것, 공격할 것 나나 상대나 너무 많은데 새로운 피조물 된 변화된 눈으로 보니까 다 용서하고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망각이나 혹은 이해해 주는 것 정도가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의 권리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가 알든 모르든 그가 지금 변했든 변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절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처리하시는 손길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를 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님이든 그게 직장의 보스든 아니면 교회 성도든 내 남편이든 누구든지 용서는 기억조차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 돼요. 내가 지우는 건 이게 또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만나면 빵을 사주고 싶다니까요. 빵으로 막 입을 막으려서 숨을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빵을 사주고 싶어서 지갑을 찾는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마쳐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를 찾는 게 쉽지도 않고 찾더라도 또 그걸 공개하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 얘기든 타인의 얘기든 다 마찬가지인데 늘 해오던 얘기여서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은 사실 가정에서 일어나요. 또 그 일이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은 부모와 자식 부부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대인관계도 어렵고 회의도 잘 못하고 열도 잘 뻗치고 뭐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 아버지한테 맨날 맞았어요. 그분은 자랄 때 이북에서 혼자 넘어오신 분인데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하시고 그래서 너무 많이 맞아서 뭐 맞는 게 생활이 됐고, 문제는 결혼을 해서도 아버지가 계속 때린다는 겁니다. 그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도 주먹이 여사로 날아오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정말 인정받고 싶은 자기 아내 앞에서까지 맞으니까 뭐 생활이 되긴 했지만 대들거나 항의하는 일은 구조적으로 이미 어려워서 꾸준히 그 일이 계속 삶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날 아주 환희를, 쾌재를 부르지,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수치는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몇 안 되는 가족이 쓰러져 있는 아버지 병 간호를 교대로 그렇게 원래 하잖아요. 하는데 온몸에 줄을 꼽고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몇 날 밤을 어쩔 수 없이 자기 순서가 왔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를 네가 생각해봤냐? 이북에서 혼자 넘어와서 그 아무것도 없는데 가정을 일군다고 막 애를 쓰면서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공감하기 시작했어. 지나치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많은 상처가 될 줄 몰랐고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서 공감하는 단계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고 의식 없는 아버지 손을 잡아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그 과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 얘기가 너무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오늘 예수님 안에서 현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현재라는 축복을 우리가 잘 엮어가기 위해서는 난 다 잊어버려서 그건 지난 일이야,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릴 때 한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오늘 잘 또 필요하다면 직면도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성큼 나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아파했고 은혜 받을 때도 내가 늘삐딱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친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날카로운 화살을 꽂아 말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 같습니다. 오늘 그대로 있는 대로 바라보고 현재와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케 해주셔서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탄성, 참 자유를 누린 자의 외침이 내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소리 아니어도 좋아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장난 것들을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약이 어떤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왁진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성큼 들어가십시오. 경계선에 있지 마시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안의 모든 절망과 아픔을 치료하는 죽음이라는 걸 굳게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아직도 내 안에 한절을 힘들게 하는 화근하는 아픔 부정적인 상처가 있다면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내 삶의 일부입니다. 내게 있었던 일이고 나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오늘로 끝내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1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허물 있는 모습 또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어둠들이 나를 잡고 있어서 현재라는 너무 소중한 축복을 잘 갖고 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축복을 이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라고 통로부터 치료받는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나의 허물과 죄를 향한 죽음으로 공감하며 받아들이게 하시오. 자유함 안에서 현재를 잡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도 타인을 바라보는 시간도 달라져서 항상 하나님 아픔도 절망도 없는 정말 축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처음 예수 믿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연약한 자들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큰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폭포수 안에 풍덩 빠져서 지난날에 그 많은 아픔과 부정적인 것을 오늘 다 날려버리게 해주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축복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과거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사랑의 축복 안에서 이 고리를 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이 주는 이 자유자가 누리는 아름다운 선포와 선언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깨끗한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황제를 바라보게 하셔서 다시는 아파하지도 왜곡되지도 않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